고위 정치 보험금 관련해서 직무 연관성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슴을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만지거나 뭐 무릎에 뭐 종업원 이렇게 앉혀가지고 뒤에서 막 감싸 안는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컨대 헌법과 일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로부터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의 사람들이나 장관 재임 시절 관련 기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고액 정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집중적으로 후원받았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돈을 받은 최 후보자나 돈을 준 사람들은 대부분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짜 점심이 있을까요?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실세 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대부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최 후보자에게 한 해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은 모두 90명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신원을 찾아 최경환 후보자의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과 고액 후원 사이에 직무 연관성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투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경환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모두 49차례. 한 달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꾸준했습니다. 모두 2,100만 원이 넘습니다. 최경환 후보자의 최대 후원자인 셈입니다. 형님 동생하고 사이 지내는 사이인데 국회의원 덜컥대 뻔한데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만 떨어지면 그만둘라고 했는데 계속 붙어있거나 계속 주다가 말 수도 없고 또 됐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죠. 문제는 안홍철 사장과 최경환 후보자와의 직무 연관성 여부입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결국 국회 기재위에서 줄곧 활동한 최경환 후보자는 자신의 피감기관 고위 임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우리 그 감사와 사장님이 그 후원금을 내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하도 그 오해도 있고 해서 내가 안 해요. 2006년부터 투자공사 감사로 있던 안홍철 사장은 지난해 12월 결국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장 자리를 재경환 의원이 시켜줄 수 있습니까? 박 대통령께서 지명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미 알려진 거잖아. 캠프에 있었는데. 지난 4월 한 야당 의원은 안 사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받는 유관기관입니다. 여기도 이른바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윤수영 상근 부회장은 산자부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윤 부회장은 취임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과 2012년 3월에 각각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최경환 후보자에게 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즉 지금의 산자부 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 2005년 7월 김유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5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그런데 후원금을 받기 6개월 전인 2004년 12월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체 채무자에게 경매 착수 사실을 통보하면 통지 사실 확인 여부에 상관없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200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채무자의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2005년 5월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저축은행으로선 반가울 수밖에 없는 입법이었습니다. 당시 김유성 회장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심부름을 맡았던 저축은행 중앙의 간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심부름을 했었어요. 개인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심부름을 해라. 법에 따라서는 본인 이왕 후원하는 거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후원을 해주면은 또 더 뭐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경환 후보자는 자기 지역구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도 고액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최병국 경산시장으로부터 두 차례 500만 원 등 지역 정치인 14명으로부터 5,7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5년 5월 청도군수 재보선을 앞두고 후원금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청도군수 공천신청자 7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최경환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시의원 뭐 공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관계없고. 불법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다. 현역 의원들한테 좀 약간 종속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피감기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혹은 사나 뭐 그 기초선거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 이건 그야말로 국정감사할 때 잘 봐주세요. 아니면 뭐 공천 받는데 좀 유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금융권 인사들도 줄줄이 최 후보자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립니다. 하나은행 김진성 부회장이 500만 원, 우리금융지주 이순우 회장 130만 원, 대우증권 임기영 대표 500만 원 등입니다. 후원금은 2006년과 2007년 집중됐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시기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금융권이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또 2007년 3.1 회계법인 김홍기 부대표로부터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3.1 회계법인은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외환은행의 실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기업인들도 후원금 대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윤택 효성그룹 부사장 500만 원,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 500만 원 등 모두 29명의 기업인들이 고액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으로 최경환 의원에게 그 정치 후원금을 내셨더라고요. 근데요? 내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 기억도 없고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후원금을 낸 한 기업인은 알듯말듯한 선문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500만 원 냈죠. 예예. 예. 그 정치 후원금을 내신 이유라도 따로 있으세요? 뭐 뜨거운 것입니까? 내는 이유야 뭐. 그 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걸 선뜻 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요. 종이 대방 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종이 대방 따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액 후원금을 낸 상당수 인사들은 합법적인 정치 후원인 만큼 대가성이 없이 선의로 냈다고 말합니다. 비리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저하고 관계 없는 일은 좀 묻지 마세요. 경제부총리 하시더라도 그냥 가봐 놔두세요. 그냥.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다릅니다. 뭐 이게 순수하게 그냥 좋아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의도하고 주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조사도 하고 감시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떨까? 최 후보자에게 물었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고액 정치 보험금 관련해서 직무 연관성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조금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정치교육으로 서면 질의라든지 자료 요청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답변 드리고 자료 제출하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여쭤보고 싶은 건 국회 상임위 피감기관 임원과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른바 공짜 점심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 사이에 세월호 참사를 고려해서 취임식을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선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 만 지역 유지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원정 골프를 치고 부적절한 여행까지 즐겼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당선자가 그 장본인입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 만인 6월 14일 밤 제주도의 한 라이브 카페. 어이, 마지막으로 다 모이라. 노총장님 그러세요. 얘가 뭐 있어. 노총장님도 모시고. 낮에 진행한 골프대회 시상식이 열립니다. 오늘 메달리스트나 83타를 치신 노기태! 메달리스트는 상품을 받을게 50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흥겨운 여흥자리. 지금 우리 노래 한 곡씩 합시다. 여성 종업원들과 춤을 추면서 몸을 더듬습니다. 이 업소는 라이브 공연 전문 주점입니다. 여 종업원들도 단순히 서빙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손님들은 마치 단란주점이나 룸사롱에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이렇게 뭐 종업원들한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슴을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만지거나 뭐 무릎에 뭐 종업원이 이렇게 앉혀가지고 뒤에서 막 감싸 안는다는 행위를 여직원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스처를 보이는 거를 계속 제가 봤어요. 근데 손님들은 더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술자리에 참석한 일행 24명은 부산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이른바 높은 사람들입니다. 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에 부산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노기태 당선인. 그리고 관변단체 회장과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부산의 저명 기업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라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아이고, 제가 뭐 생각을 맡겨줄 수 없고 네.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기업인들과 관료 출신들이 만든 골프 모임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기태 당선인과 제주도 골프 원정을 간 겁니다. 어려운 경선이나 본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모임의 친구분들하고 뭐 심신을 조금 달래러 뭐 1박 2일 갔다 오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뉴스거리로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뭐 어떻게 오셨는지 그건 뭐 솔직히 14일 한 차례 골프 라운딩을 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한 번 더 골프를 치는 일정입니다. 문제의 술자리를 우연히 목격한 다른 손님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총장님 이러길래 처음에는
아, 대학교 총장인가 싶어서 총장들이 저래도 되나 싶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청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딴 때는 뭐 회장님, 어디 회장님, 어디 회장님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질펀한 여흥을 즐기는 참석자들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다는 게 목격자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썩어도 너무 썩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솔직히 제보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뉴스 보다가 세월호 이제 12명 거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공직에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노기태 당선인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때 고생했던 피로를 풀기 위해 오랜만에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뿐이며 비용도 객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자들 20여 명이 모여서 논 것 치곤 점잖게 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인터뷰를 요청하자 노 당선인은 촬영 기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 왜 이러세요? 왜 내면 뭔데 이게?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진짜 힘들게 쓰는 사람한테. 아니.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경찰이 최근 피의자를 검거할 때 수갑을 뒤로 채우는 뒷수갑 채우기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덜 억압하는 앞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을 여러 차례 경찰에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 이런 권고안을 무시한 채 피의자를 검거할 때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채우도록 수갑 사용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서비스 아산센터 앞 폐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아, 순순히 갈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순순히 갈게 그랬는데 한 두세 발 가는데 뒤쪽에서 다 수갑 채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걸고 넘겨트린 거예요. 그리고 이날 연행된 노동자는 16명. 장호승 씨를 포함해 일부는 뒷수갑으로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수갑이 풀어지지 않아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가서도 수갑을 못 풀어가지고 그 수갑 열쇠가 뭐 한 10몇 개인가를 갖다가 채우면서 오히려 더 조여져가지고 119 불러서 그 절단기로 커팅하고 나서 수갑이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 그러고 나서도 그 뭐 한 6번인가를 더 잘라가지고 겨우 빼내고. 장 씨 등 노동자들은 경찰의 부당한 장비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까지 수갑을 채우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서울역 인근 고가도로에서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김창건 씨가 시위를 벌입니다. 경찰이 등유를 들고 있는 김 씨를 제압하면서 김 씨의 몸에 불이 옮겨 붙었고 손과 발에 2,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상을 당한 김 씨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입고 난 이후에 화상 입은 제 부위 손에 수갑을 강제로 치웠던 이런 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비판받아야 합당합니다. 대구 비산동에 사는 60살 김모 씨는 지난 2월 모텔에서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곧바로 수갑이 뒤로 채워져 보호 유치실에 혼자 갇혔습니다. 당시 김 씨는 보호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벽에 설치된 쇄고리에 연결한 수갑에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팔 아프다고 내가 그렇게 한번 질렀어요. 팔 아프다고 이러지 마라 하다가
김 씨는 고통 때문에 바닥에 머리를 치다 코피를 흘렸고 경찰은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김 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뒷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얼굴에 보니까 지금 땀을 막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더우신가 싶어가지고 그 이불을 덮치니까 그때부터 이불하고 그 까만 참마가 있었거든요. 그게 다 새기더라고요. 이걸 덮치니까 뒤로 차였었고 그 직원들한테 계속 피도 돌렸는데 그 손이 너무 많이 묶인 상태에 조인 상태니까 피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직원들한테 빨리 긴장세 가가지고 이렇게 다 들었나. 김 씨는 적어도 12시간 이상 수갑을 뒤로 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후 수갑을 벗었지만 오른 손목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오른손의 근육과 신경이 괴사하는 구획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획증후군은 외상, 동맥 손상, 장시간 눌림 현상이 그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손에 있는 내재근이나 근육이 다 이제 구획증후군으로 인해서 수축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 수축을 풀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근육 자체가 정상적인 근육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능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기능에 가깝게 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김 씨의 오른손은 구부러진 채 굳어있고 오른팔 전체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경찰은 당시 약물에 취해 있던 김 씨를 통제하기 위해 뒷수갑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수갑을 뒤로 치라는 부분은 그는 뭐 인지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수갑을 뒤로 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자해를 하고 그래 비록 한강에 탈 상태에 있는 체포 피의자를 그래 수갑을 안 붙여옵니까? 포스까지 해서 또 묶어야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수갑 관련 진정은 1,300여 건에 이릅니다. 진정 요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 원칙적으로 압수갑을 사용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뒷수갑은 어떤 그 모멸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게 고문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목적에 비추어서 이건 과도하다. 압수갑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압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꿔 지난 6월 1일 피의자 검거 때 뒷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 각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 법이 이를테면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컨대 헌법과 일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청은 수갑 착용 피의자의 도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압수갑을 채웠을 때 달아나는 경우가 더 많아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 뒷수갑 사용 원칙을 내세우는 경찰. 직무 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경찰청 훈령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정교조를 법의 노조화한다는 정부 결정을 어제 법원이 손들어줬습니다. 6만여 교사 조합원을 가진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것입니다. 한편 어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보도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 게재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까지 받은 의혹이 나왔고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논문 중복 게재에 이어 총장 시절 불법 수당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두 풍경은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개혁 주체로 손잡아야 할 교사 집단은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몰고 정말 척결해야 할 부패한 교육 기득권 세력들을 개혁의 지휘자 격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을 개혁할 자격이 없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국회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등 악법을 국제규범대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를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 죽어간 아이들이 갈망했을 새로운 학교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었다. 국가는 없다. 이런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가족들에게 국회마저 등을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과 특위가 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방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야당과 전혀 합의한 바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하자는 것이고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직 깊은 바닷속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실종자들이 있고 어이없게 가족을 잃었기에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